레노버 싱크패드 E599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타임입니다. 반가워요, 다성이 아빠예요. 오늘 리뷰할 단점은 구매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리뷰하기 위해 단점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따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니 싱크패드 E595의 전반적인 리뷰가 궁금하시면 제가 올리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키감이나 무거운 무게 등등 이런 건 정말 사소한 단점이고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품질과 배터리 타임은 누구한테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화질을 떠나서 너무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밝기를 90에서 100%로 설정해서 사용하게 되고 배터리 타임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노트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단점이 연결되어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흔히 보급형이라고 부르는 노트북에 IPS 화질을 기대하지 말라고 자주 말합니다. IPS라고 다 같은 IPS가 절대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이 우선인 보급형 노트북에는 단가가 비싼 부품이 들어갈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빛반사가 적은 안티 글레어 패널에 저품질 IPS가 들어갑니다. 이런 IPS 패널은 대충 보면 TN 패널 같기도 해요. 하지만 IPS가 아무리 안 좋아도 TN 패널보단 낫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급형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IPS는 TN 패널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급형 노트북 할 때 IPS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만큼 실망도 하지 않아요. 레노버 싱크패드 E595의 디스플레이 화질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밝기가 너무 어두워요. 실내에서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밝은 실외에서는 많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의 밝기입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 대부분의 유저들이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보급형의 다른 노트북인 Acer Swift 3입니다. 가격 대비 전체적인 퀄리티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노트북이고 IPS 패널 역시 무난합니다. 둘 다 최대 밝기입니다. 큰 차이는 못 느끼시겠죠? 실내에서 사용하기 나쁘지 않아요. 물론 Swift 3 같은 경우는 제가 실내 사용할 때 밝기 70% 정도 놓고 사용하는 반면 싱크패드 E595는 90% 이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품질의 IPS를 가진 싱크패드 L390입니다. 둘 다 최대 밝기인데 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시야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왼쪽이 좀 더 밝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대단하게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실외로 나가면 달라집니다. 싱크패드 L390의 IPS 품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감안하더라도 싱크패드 E595는 실외에서 최악의 시인성을 보입니다. 꼭 실외가 아니더라도 밝은 곳에서 사용할 때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핑이나 문서 같은 건 지장 없겠지만 포토샵 같은 그래픽 작업은 색상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노트북을 밖에서 사용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노트북입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 빼면 정말 잘 나온 노트북이거든요.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편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 예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어둡다는 단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다는 단점은 결국 화면의 밝기를 높여야 한다는 거고 밝기를 높이면 결국 배터리 타임이 짧아진다는 단점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레노버 싱크패드 E595를 사용하고 가장 크게 느낀 단점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휴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밖에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실내 사용 위주라면 크게 단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외부 사용이 많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실내 사용이 많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다음 리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